안녕하세요. 이어령의 토크에세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의 송세희 기자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보다는 가족과는 소외된 그런 외로운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성경과 문화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이어령의 토크에세이, 오늘은 아버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허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서학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어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보자. 네, 안녕하세요. 네, 고모님, 오늘 주제는 아버지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좀 불만이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땅의 말씀으로 내려오는 과정, 땅의 말씀이 또 땅이 둥글긴 하지만은 사방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바벨탑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렇게만 분산된다면 어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알고 어찌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양을 알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거든요. 그게 신기하게 그렇게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르면서도 같은 거. 각각 소위 그 개별화되어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것이 있다. 이게 없다면 인간은 하나의 문화를 자기 문화 속에서 달팽이들처럼 무거운 문화를 끌고 다닐 거다. 이 올그리자스는 영원한 차들, 벗길 수 없는 차들 속에서 살아갈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영성이라든지 어떤 그 지성까지도 서로 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나쁘고 좋은 거, 또 미흡고 아름다운 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서양 배우들이 탁 오면은 서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의 추녀로 나오는데 아 예쁘다 그러고 그러진 우리 않죠. 한국의 양귀비가 거기 가면 그냥 막 미운 막 그냥 뭐 미운 오리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보편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빵하고 밥 얘기를 했지만 한 솥대 밥을 먹는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한 식구대로 식구 먹는 입. 나는 사실 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참 창피한 거예요. 너희 식구 몇 사람이냐 그러면은 세상에 먹는 입에 몇 개냐고 물으니 이게 무슨 문화국가냐. 열 식구요. 예, 우리 집에 먹는 입이 열 개요. 세상에 이게 정말 이게 돼지들도 먹는데 돼지 입이지 이게 생각하는 거 마음이 열이고 스물이고 하나가 돼야지 식구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먹는다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 솥대 밥에 먹는다는 게 한 식구를 얘기하는 건 동서가 똑같다. 회사는 뭐라고 그래? 그렇죠. 컴패니죠. 컴은 함께. 그때 팬이라고 하네. 팬이 뭐예요? 빵. 빵. 팬, 팬이 빵.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어, 프랑스어, 전부 라틴 계통에서 온 건 빵이에요. 빵. 그렇기 때문에 컴패니라는 것은 너희 회사라는 건 뭐냐? 우리 한 솥대 먹는 우리 식구야. 이렇게 되니까는 캠페인 한다. 뭘 캠페인 한다. 한 식구 되는 거예요. 캠페인이나 캠페인 하는 거 똑같아요. 어머니. 그것처럼 세상에 아버지는 똑같다고. 아니,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권위 있게 막 이렇게 가부장 제도에서 막 큰 소리 치다가 기침 소리 하다가 요즘 점점 쫄아들어 가지고 화달래스 소사이어티 때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된 것도 동서가 똑같아요.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 뭐 적적인 자본주의 소용없어요. 요즘 아버지들이 전부 전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대만에 가보니까 판사도 여자, 검사도 여자,
변호사도 여잔데 남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피고더래. 그래서 이 남자들이 뭔가 옛날에는 큰 소리치고 막 중심이고 가족의 대들보고 이랬는데 요즘에 점점 아버지 지위가 이상해졌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지위만 이상해지면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지상의 아버지가 점점 형편없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사회, fatherless society는 godless, 그런 말이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신 없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무종교성,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종교적인 것이 타락하고 점점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 없는 사회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회 같다. 도대체 이 아버지라는 게 뭐냐? 이걸 몰라가지고는 오늘날의 종교적인 의미나 문화적인 의미 모르는데 가부장제도에서 우리들이 쭉 이렇게 내려온 소위 젠다에서 남성, 여성, 아버지, 어머니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뭐 문화인류학에서는 수없이 달라요. 여자가 강한데 남자가 강한데 다 들쭉날쭉이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모계사회가 있고 부계사회에 있어서 다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 지구 전체가 예외는 있지만 그것이 공통점인 것은 힘없던, 힘있던 남자들이 힘없는 남자로 가정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변두리로 밀려난 소외된 아버지로 이런 큰 흐름하고 종교적 아버지의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이 약화되는 과정에 이런 물질적 세계로 흐르는 모든 것들이 보조가 같아요. 이것이 글로벌리즘. 벌써 우리는 세계주의 속에 실천구선 들어왔다. 서양의 가족을 보나 한국의 가족을 보나 이혼율, 아버지의 뭐 직책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 얘기가 요즘 떠도냐 그러면 유학 간 아들이 너무너무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전화 매일매일 걸고 어머니하고 또 편지도 왕래가 없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너무 무심하게 지냈다.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써서 벌고 또 내가 오늘 유학하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배려로 된 건데 나는 아버지에 감사한 적이 없었구나. 어머니만 부모 같았고 아버지는 손님 같았구나. 크게 후회를 해가지고 전화 건 거예요, 아버지한테. 오늘은 아버지한테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딱 전화 보니까 아버지가 받자마자 엄마 바꿀까? 밤낮 이게 교환수 역할만 해준 거예요. 얼러면 자기는 볼 별로 없으니까 어머니 바꾸래. 어머니 바꾼대 하니까 아니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얘기하려고 그래. 와, 돈 떨어졌나? 돈 주는 그리고 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태까지 아버지의 큰 은공을 받으면서도 너무 불효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아버지에게 좀 제 말씀 좀 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술 먹었나? 너무나 당연시하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웬일이냐? 너무나도 이상하니까 너 술 먹었나?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아버지의 얘기. 어머니 바꿀까? 돈 필요하냐? 너 술 먹었나? 너 맹정신이냐? 맹정신 가진 사람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한다. 이 노멀한 사회에서는 이미 아버지는 부자지간은 없다. 애들한테 통계를 잡아봐도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는데 고모는 모르는데 이모는 다 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어머니하고 함께 온 여자는 고모가 아니라 다 이모야. 그러니까 뭘 볼 때 이모님 이거 좋잖아요 그러고 외국에 이렇게 저 순례 다닐 때 보면은 젊은 사람이 부부가 노인 모시고 다녀 여자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그러면 이게 장모야. 장인도 소용없고 장모야 이게. 그래서 이 뭐 터키니 뭐니 이런 데 왜 동굴 교회 뭐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데 아예 그건 한국말 알아가지고 장모님 장모님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젊은 부부가 노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건 장모다. 장모님 장모님 그러다. 그런데 이제 잘 보면 그런 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야 되느냐. 왜 그냥 직접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 이름이라고 했냐. Name of Father, Name of God,
왜 이름이냐? 본체가 아니고 이름이다. 상징성, 육체가 아닌 거, 스피리추얼한 어떤 추상체 이게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육체와 육체의 관계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네임이야, 이름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육체를 주셨지만 내 성은 지금까지 뭘 따라요? 아버지 따랐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더해요. 여자 성까지 바꿔. 결혼하면은 아예 그냥 그 여자가 남편 성을 따라.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젊은 여자들이 취직하잖아요. 대학 나오고 도장을, 목도장을 새기고, 남자들은 상하도장을 만들어 평생 쓸 거니까.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면 성이, 누구 성이 남편 성을 따르니까는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목도장, 임시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여자들의 아이덴티티, 참 여자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이에요. 몸 줘놓고 자기 생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 소유해놓고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육체를 다 줘놓으니까 이건 튼튼하지만 아버지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 혼자 못 키워. 인간은 3년 동안은 한대야.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사슴 같은 거 뛰어다니고, 뱀 같은 거는 막 그냥 그대로 와서 오죽하면 살모사, 에밀 잡아먹는데 살모사야. 근데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3년은 목을 제대로 가누나, 말을 하나, 뭐 속수무책인 거야. 그러면 잠시 곁을 못 다는 거야. 다른 짐승들은 애미 혼자 키우는데 인간만은 레오탄이라고 그래서 미숙한 채로 어른이 되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장점이야. 그러기 때문에 3살 앱솔루트 3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3년 동안은 어머니가 붙어 있어야 되면 뭐 먹고 뭐 살아. 옆에 좀 껍데기라도 뭔가가 있어줘야 얘가 키우잖아. 그러니까 남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 이게 당신 애다 이게야. 야, 네가 낳지 내가 낳았어? 얘 이름이 당신 성이야. 성을 줬잖아. 난 몸을 줬고 영혼을 줬잖아. 하나님이 있게 흙, 나는 흙, 영혼을 줬잖아. 이 전략 때문에 남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다른 짐승들은 짝짓기만 할 때 그 다음에 돌보지도 않는다고. 너무 불쌍한 건 전번에 보니까 그 돌고래 이렇게 보여주는데 새끼가 막 애미를 찾아다니다가 애미가 없으니까 애비 같이 두 마리 있으니까 애비한테 가니까 애비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남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애비라고 가서 비비는데 무조건 쳐다보니까 가까우니까 퍽 쳐내는 거야. 이러한 남자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의무를 느끼고 이 집안의 기둥이 돼야지, 나는 굶어도 이것들을 먹여야지, 이렇게 가부장 제도라는 것이 권력 있고 권위 있고 횡포를 하는 가부장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영혼을 주고 질서를 주고 기후를 주는, 이름을 주는 건 아버지라 이거예요. 워드. 하나님은 항상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외야. 할 수 없어서 아, 자꾸 어머니밖에 모르니까 그래 좋다. 뭐 여자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번 가서 나를 전해라. 내 워드를 내 몸으로 전해라. 이렇게 된 거죠. 비정상적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리본하게 다시 이제 재생하셔서 가신 거지. 그렇게 보면 전 세계의 아버지는 전부 피자음이야. PTK, 네. 파열음이야. 이 빼어, 불란성말로 빼어거든. 아빠, 빠, 빠빠, father, 전부 파열음이야. 엄마는 좀 애음이야. 말랑말랑한 거야. mother, 엄마, 무태로. 일본말만 조금 좀 예외야. 일본말은 도짱, 가짱 그래가지고 이게 경우가 없어요. 사람들은 도짱, 가짱 이게 다 똑같이 PTK음이야. 거기는. 그런데도 일본 애들이 맘마, 빠빠 그러거든 지금. 요즘 다 빠빠 맘마 그래요. 마마 마미보이 이러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거고 사랑인 게야. 그런데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있고 미워서가 아니라 질서, 기울, 정의 이걸 가리키니까 아버지만 있는 사회는 이건 감옥만 있는 사회, 징벌만 하는 회초리 만든 사회야. 어머니만 있는 거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가다. 그래서 누가 막 탈선하고 그러면 애비 없는 호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Fatherless Society는 애비 없는 호래 자식. 사랑은 충만하는데 과잉보험되어 있는데 질서, 정의 이런 게 그냥 막 어그러져서 물질적인 생활을 한다. 이게 동양에서는 음양으로 벌써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음양 서로 대립되지만 상부하느니라 높고 낮은 게 없느니라 양성평등은 이미 남녀를 음양관계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 왜곡된 것이지 우리 철학에는 음양철학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그런 밸런스가 똑같다는 거죠.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이 유교 가정이든 불교 가정이든 종교와 관계없이 아버지, 어머니 문화는 서양의 기독교 가정에 있어서의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의 가족, 성가족, 성스러운 가족, 속적인 가족에 통하는 핏줄이 있다.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어머니는 물질이고 덩어리로 이렇게 그 매스한 거지만 영적인 이 아버지는 세계가 공통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범죄자들을 잡아놓고 10대 애들한테 쓰면 우리 딸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 신문 같은 거 하는 데서 이렇게 가정 환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결손 가족 많잖아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나를 이렇게 탈선하게 놔뒀겠나? 나를 회초리로 좀 때렸으면 왜 아버지가 나를 관대하게 봐줬냐? 아버지가 나를 좀 기울을 가르쳐주고 안돼라는 것을 가르쳐줬으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행소년이 안 됐을 텐데 나에겐 아버지가 없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상징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어머니들, 자매들은 심하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저 사람 저런 얘기하냐. 이게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젠다가 없어요. 천사도 젠다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그리라면 천사라면 나이 천사요, 남자는 여자야. 여자가 천사는 전부 또 남자야. 막 가브리엘 천사를 그리는데 그 천사의 성이 없어요. 또 하나님도 이 성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마이클 잭슨이 재판을 받으니까 애가 물은 거예요. 어머니 보고 엄마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야 백인이야? 그러니까, 아 흑인 백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아니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애를 사랑하는 거야? 학대하는 거야? 아예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랑하는 거. 뭐 사랑도 학대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이클 잭슨이 비슷하네? 이런 그 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흑인도 백인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애들을 이렇게 막 그 마이클 잭슨처럼 그렇게 성적 희롱이나 또 막 또 학대 뭐 사랑 뭐 이렇게 학대냐 사랑이냐 구별이 안 되는 거다. 정상적인 사람 마이클 잭슨이서. 그런 뜻에서 이런 이제 비교가 생겨난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젠다의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족이라도 어머니가 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스피리추얼리티하고 피지컬한 육체성하고 영성을 동시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또는 아버지가 좀 그럼 안 된 집이라면은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것은 구체적인 성관계에서 아버지는 이런 내임쪽이고 어머니는 육체쪽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두 개의 영역에서 먹고 산다. 자라난다. 아버지적 영혼의 말, 어머니적인 육체의 말. 그게 인간이다. 영혼만으로 살아갔었어요.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삼일체라는 말로 셋이면서도 하나인 것이니까 그것은 셋이다, 하나다, 여자다, 남자다 할 수 있는 완네스인데 이것이 지상으로 오면은 아버지 모습으로, 어머니 모습으로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관계로 돌고 돌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부재는 종교적인 아버지의 부재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그 빈 자리, 뭐 약해지는 자리, 떠난 자리를 메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을 찾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는 사랑만이 아닌 기울, 절도, 어떤 그 이 법규를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노모스로서의 어떤 존재가 민주화, 개인화, 또 무슨 관대한 무슨 사랑, 관대 이런 거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원래 그 폭군적인 그 이런 그 이 억압하는 권력이 아닌 사랑의 권력, 사랑을 가진 정의, 사랑을 가진 법, 이것마저도 무너뜨렸다. 그래서 오늘날 대단히 뭐 정의로운 사람들 많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인만 있고 또 그 본체인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갈 만한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 없는 사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문화 문제로 세계 공통이다. 그러면 오늘 인류의 문화는 왜 아버지 없는 사회가 돼가고 또 그렇게 그 이 문명 자체가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문명 위기론, 가정 위기론, 또 글로벌리즘 이런 걸 통틀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성경에 나타난 이미지들, 구체적인 물건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변화만이 아니라 옛날과 지금의 아버지 주의가 달라지듯이 모든 성서 속의 개별 이미지들이 또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걸 또 문화적, 문명적인 것을 접근하자.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 정말 하나의 성으로만 구분하고 아버지의 역할만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의미,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갖게 되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멈춰서게 해.